직보야 나왔어. 엥, 봉구야, 너 벌써면 어떡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너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오늘 학원 땡땡이 치려고. 너도 오늘 미술학원 가는 날이지? 너도 나랑 같이 학원 땡땡이 치자. 뭐라고? 학원에 빠지자고? 야, 봉구, 너 답지 않게 왜 그래? 그리고 나 오늘 미술학원 꼭 가야 돼. 12월 마지막 수업이란 말이야. 그니까 12월 마지막 수업이니까 빠지자고. 응, 제발. 봉구야, 너 대체 왜 그래? 나 오늘 학원 안 빠질 거야. 그니까 땡깡통 그만 부려. 힝, 알겠어. 그럼 나 학원 다녀올게. 뭐지? 봉구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주마크가 올라가기 전에 벌써부터 중2병이 오려고 그러나? 예감이 안 좋단 말이야. 직보야, 나 학원 땡땡이 안 치고 학원 잘 다녀왔어. 봉구야, 그래야 봉구 너답지. 잘했어. 이게 다 직보 니 덕분이야. 아까 진짜 학원 가기 싫었는데 너도 학원 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간 거였는데 다녀오니까 오늘의 할 일을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너도 학원 잘 다녀왔지? 뭐야, 그럼 직보 너 학원 안간 거야? 힝, 나만 갔다 온 거네. 너무해. 야, 학원 다녀와서 뿌듯하고 좋았다며? 그럼 된거 아니야? 나도 일부러 땡땡이 안 치려고 안간게 아니라 진짜 깜빡하고 못간 거라니까. 그래, 알겠어. 아, 엄마가 모임 가셔서 오늘 저녁 시켜 먹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냥 만나서 같이 먹을까? 오, 좋아. 안 그래도 이제 실시간 끌 때도 됐고 배도 출출했는데 너는 뭐 먹고 싶어? 나는 떡꼬치. 달콤달콤 쫀득쫀득한 떡꼬치 너무 좋아. 엥, 그래? 난 떡볶이가 좋은데 매콤 달콤 쫀득쫀득 김 말이랑 같이 먹으면 완전 짱이지. 그래? 그럼 어쩌지? 떡꼬치 가게에는 떡볶이 안 파는데. 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떡볶이집에 떡꼬치 안 판다고. 그럼 어떡해? 난 오늘 떡꼬치 꼭 먹고 싶은데. 나도 오늘 떡볶이 꼭 먹을 거거든. 에휴, 그럼 할수 없지 뭐. 그냥 따라 먹고 나서 광장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 와, 완전 좋은 생각인데? 그럼 한 시간 후에 분수대 앞에서 볼까? 야, 떡꼬치 먹는데 뭐한 시간이나 걸려. 30분 후에 보자. 그런가? 알겠어. 그럼 30분 후에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자. 응, 알겠어. 사장님, 여기 떡볶이 안 매운 걸로 3인분 주세요. 이게 누구야? 김치뽕? 너 혼자 왔어? 아리, 너도 학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온 거야? 응, 나 혼자 왔어. 아니, 나 봉구랑 같이 왔는데 봉구는 떡꼬치 먹으러 갔어. 오늘은 서로 먹고 싶은 게 달라서 너도 혼자 왔으면 나랑 같이 먹자. 뭐야, 그럼 지금 봉구가 혼자서 떡꼬치를 먹고 있다고? 아, 아니야. 나 떡볶이 먹으러 온거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잠시 들렀어. 아, 그래? 그럼 집에 가는 길? 그렇지. 집에 가는 길에 뭐좀 먹을 거 사가지고 가려고. 떡꼬치 사러 가야지. 봉구 만날 수 있겠다. 그래? 그럼 미안하지만 나 먼저 먹을게. 냠냠. 근데 뭐 사가지고 갈 건데? 떡꼬치. 갑자기 떡꼬치가 땡기네. 그럼 난 닭가슴이 맛이오. 그래, 잘 가. 냠냠냠. 에? 잠깐만. 떡꼬치? 아리가 그럼 떡꼬치 가게 간다고? 헐, 거기 지금 본거 혼자 떡꼬치 먹고 있는데? 아, 안 돼. 여러분, 저 못된 떡볶이 포장해서 떡꼬치 가게로 달려가야 돼서 이모 실시간 꺼요. 직분님, 좀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보셨어요? 엘라님, 안녕하세요. 아, 뉴스요? 아니요, 저 뉴스 안 봤는데요. 지금 실시간 켜고 있었어요. 왜요? 뭔일 있었어요? 아, 그나저나, 딸내미 닉네임하고 푸스 보니까 딸기가 더 먹고 싶어지네요. 아, 지금 딸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설마 전쟁이라도 난 건가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왔대요. 아, 멧돼지요? 난또 전쟁 난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멧돼지는 원래 자주 마을로 내려오지 않나요?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렇긴 한데 이번 멧돼지는 엄청 큰 멧돼지래요. 으헤헤, 딸려.
사실 멧돼지가 엄청 커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니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는 집포시에서는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와서 살찍고 다녔다는 걸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휴, 그럼 다행이고요. 아까 뉴스에서 어느 도시라고 말하긴 했었는데 스쳐나가다 들은 거라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집포님이 계신 곳은 안전하다고 하시니 팬으로서 일단 안심입니다. 네, 괜한 걱정하셨으니 이제 푹 쉬세요. 저 좀 이따가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요. 아, 네, 그럼 저 나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고고. 집구야, 나왔어. 공구야, 안 그래도 너 들어올 시간 돼서 시청자분한테 나가달라는 눈치 드렸더니 나가주셨어. 나 잘했지? 잘했지? 뭐? 시청자분한테 실시간 나가달라는 눈치를 드렸다고? 잘못한 것 같은데? 시청자분은 왕인데. 그리고 일부러 네 실시간에 보려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들어오신 건데 나가시라고 했다니 이집보다 조금 너무했다. 아, 아니 봉구야, 오해야 오해. 내 말은 그니까. 근데 봉구야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눈치를 줬다는 건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장점에서 말한 거고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아, 이제 실시간 마무리할 시간이구나 라고 느끼셔서 자연스럽게 나가셨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나 억울해. 아하하하, 그런가? 미안, 갑자기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 집보야,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 맞다, 너 붕어빵 먹고 싶다고 했지? 오늘 학원 끝나고 오다가 봤는데 붕어빵 이모님이 오셨어. 아, 정말야? 허우, 신난다. 이 며칠 사이 날씨가 엄청 추워서 한동안 안 나오셨는데 오늘 날이 풀리니까 드디어 나오셨구나. 그래, 봉구야, 나 오늘은 집보공장 이모님 붕어빵 꼭 먹고 말 테야. 그럼 지금 집보공장에서 만나자. 응, 알겠어. 우와, 이게 웬일이래. 아까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붕어빵이 하늘에서 내리는 꿈을 꾸더니만 갑자기 엄마가 붕어빵을 사오시고 한동안 안 나오셔서 못 먹었던 광장 이모님 붕어빵도 먹게 되다니. 오늘 완전 행운의 날인걸? 그럼 출발 후다다다다다다. 우와, 역시 붕어빵의 분수는 볼 때마다 힐링이라니까. 쿵쿵, 이게 무슨 냄새지? 엥? 멧돼지? 뭐야, 언제 지포공장에 멧돼지 동상이 생겼지? 귀엽긴 하네. 늦겠다, 빨리 가야지. 지포야, 여기야, 여기. 핵, 봉구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좀 전에 왔어. 아, 그래? 다행이다. 그럼 빨리 붕어빵 먹으러 가볼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방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포시 쪽으로 엄청나게 큰 멧돼지가 내려오는 게 포착됐다고 뉴스에 나왔대. 그래서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 어쩌지? 헉, 정말 아까 시청자분께서 엄청나게 큰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왔다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그 멧돼지가 집포시 쪽으로 왔다고? 헐, 그럼 붕어빵만 사가지고 빨리 집으로 갈까?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엥? 집포야, 어쩌지? 붕어빵이... 아, 붕어빵이 왜? 뭐야, 붕어빵 이모님 가게 닫으셨네? 오늘 붕어빵 못 먹는 거야? 그럼 붕어빵 대신 떡꼬치 먹을까? 아니, 떡꼬치 대신 우리 떡볶이 먹자. 정말? 좋아, 그럼 빨리 떡볶이 먹고 집으로 가자. 아니, 학생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집보시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위험하다고요. 빨리 타세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네, 집보야, 어서 타. 엥, 뭐야, 봉구, 너는 언제 올라탄 거야? 여러분, 집보시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집에 빨리 가봐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집보야, 나왔어. 봉구야, 오늘은 평소보다 3분 일찍 왔네. 아, 그래? 배고파서 들어온 거였는데. 그래, 그럼 우리 지금 소금강에서 만나서 뭐 먹을까? 좋아, 새로 돈가스 카레집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 가고 싶은데 어때? 어, 돈가스 카레 좋다. 그럼 30분 후에 지포강강에서 보자. 응, 알겠어. 집보야, 여기야, 여기. 봉구야, 오늘도 일찍 왔네. 근데 새로 생긴 돈가스 카레집이 어디야? 너 배고픈데 빨리 가자. 응, 바로 저기야. 사람들 엄청 많지? 근데 걱정 마. 내가 벌써 대기표 끊어놨지롱.
우와, 정말 그러네. 오픈하자마자 마치 등극인 거야? 8653번 손님 입장이십니다. 어, 우리 나 가다 싶어야. 어, 응, 대기가 8000명이 넘었다고? 헐. 뭐야, 이것 봐.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에서 직접 메뉴도 선택하고 결제도 여기서 한다. 어때? 신기하지? 와, 진짜 신기하다. 난 치즈, 고구마, 돈가스 카레. 봉구, 너는? 응, 그럼 나는 등심, 돈가스 카레.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어, 좋아. 근데 여기는 꼬마 손님들이 많네. 뭐야, 다들 핸드폰 보고 있잖아. 어, 집보야, 잘 들어봐. 이거 동영상 인사말 아니야? 안녕. 헐, 행복 행복. 지뽀야, 뭐해? 어, 아리, 안녕. 나 보다시피 실시간 타고 있지. 근데 내 실시간은 웬일로? 네 SNS 보니까 지포광장에서 제아의 종소리 타동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이벤트에 뽑혔다며? 어, 맞아. 그거 경쟁률이 1000만 대 1이었대. 근데 우리 언니랑 같이 둘이 뽑혔다? 대단하지. 지뽀야, 미안한데 그거 나한테 양보하면 안 돼? 내 평생 소원이라서. 엥, 양보하라니. 제아의 타동식 청소권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어우, 야, 그거 엄청난 확률로 힘들게 구한 건데. 나 본부랑 같이 가기로 했단 말이야. 지뽀야, 제발. 아, 이번에 나한테 급히 양보해주면 내가 아이돌 NIFE 콘서트 할 때 소속사 통해서 공짜로 표 두 장 얻어줄게. 약속해. 하, 뭐 뭐라고? NIFE 콘서트 표를 공짜로 얻어주겠다고? 헐, 정말? 정말이지? 알겠어. 내가 당장 카톡으로 QR코드 찍어서 보내줄게. 그거 찍고 입장하면 돼. 야, 헐, 신난다. 근데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건 공짜인데 NIFE 티켓은 제일 싼 것도 20만 원 넘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한 가지만 더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돼? 어, 그래, 뭔데? 제아의 타동식 보러 갈 때 봉구랑 같이 가고 싶어서. 엥?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내가 같이 봉구랑 가기로 했던 제아의 타동식을 네가 나 대신 봉구랑 가겠다는 거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알겠어. 그럼 NIFE 티켓 VIP석 2장. 그때 봉구랑 같이 가면 되잖아. VIP석 두 장이라고? 고민. 좋아. 어차피 거기 가봤자 추운데 발발 떨고 있을 때 뻔한데. 알겠어. 본부한테는 나 안 간다고 할 테니까 네가 같이 가자고 해. 아, 고마워. 야, 진득호, 너 오늘 본부랑 제아의 사도식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냐? 아, 그거 아리한테 대신 가라고 양보했어. 뭐라고? 야, 너 미쳤어? 그럼 아리한테 본부를 양보했다고? 그럼 어떡해? 추천해주신 주제가 아리에게 봉구까지 양보하는 버전인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아, 좋은 생각났다. 주제를 바꾸고 타동식이 취소된 버전으로. 응? 오, 대박. 완전 좋은 생각인데. 알겠어. 그럼 주제 바꾸러 가야겠다. 여러분, 저 다음 버전 주제 바꾸러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내년에도 같은 중학생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어, 뭐야, 정아리랑 고윤영 아니야? 왜 이름이 거꾸로 된 거지? 실시간에 오류가 생겼나 보다. 아리 안녕, 인영이도 안녕.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러게, 내년에도 같은 학교에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올해도 파이팅 하자. 집보야, 해피 뉴 이어. 크크, 뭐야, 봉구 이름도 거꾸로 돼서 구멍이 되었네. 봉구야, 봉구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응, 집보, 나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근데 내 닉네임 구봉으로 안 보여? 응, 맞아. 지금 내 닉네임 구봉으로 보여. 좀 전에 내 실시간에 오류가 나서 이름이 전부 다 거꾸로 보이고 있거든. 근데 구봉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하하. 아마 봉구도 왔네. 봉구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모두 중학교 올라가서 파이팅 하자. 어, 뭐야. 종아리랑 고인형 이름이 이제는 제대로 보이잖아. 오류가 풀린 건가? 아리랑 인형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아, 근데 직구야, 나 이번에 이름 바꿨는데 봉구에서 구봉으로 내 이름 많이 이상해? 어, 이상해. 와, 그래? 알겠어. 할아버지가 이름 바꾸면 올해 운세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셔서 추천해주신 건데 그냥 바꾸지 말아야겠다. 잘 생각했어. 어, 오. 프랑스 파리를 여행
다녀와서 실시간이 조금 있는 찌뽀입니다. 아 맞다, 오늘 2시에 아리가 오랜만에 실시간 킨다고 꿈이 올렸던데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사실은 공구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려는 거 있는데. 어 켰다, 들어가 봐야지. 클릭. 아리가 날 차단한 거임? 왜 무슨 이유로? 그렇지, 날 차단한 이유라면 딱 한 가지밖에 없겠지? 바로 이 봉구. 안 되겠어, 바로 전화해서 따져야지.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띠라리라리라리랑 띠라리라리라리랑. 컬러링 바꿨네. 아 근데 전화를 안 받네. 맞아, 지금 실시간 키고 있으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겠지. 그래, 봉구한테 전화해봐야겠다.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띠라리라리라리랑 띠라리라리라리랑. 엥? 봉구도 컬러링 바꿨네? 잠만, 이 컬러링 소리는 좀 전에 아리 핸드폰 컬러링 소리랑 똑같은데. 저 설마 둘이 똑같이 바꾼 거임? 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어 전화를 실시간 끝났다. 이제 전화 받겠지? 직부야 나왔어. 찌뿌야 전화했었니? 엥 뭐야, 정아리 실시간 끝나자마자 둘이 동시에 들어오는 건 설마 그 봉구야 좀 전에 뭐하고 있었어? 아 그리고 아리야, 나 아까 네 실시간에 들어가려 했는데 입장에 제한된 아이디라고 안 들어가지더라. 너가 나 차단했니? 찌뿌야 그건 내가 설명할게. 뭐라고? 아 아니 내가 아리한테 물어본 건데 왜 봉구 네가 대신 대답해주겠다는 거야? 설마 내가 예상했던 대로 둘이 실시간에 같이 있어서 둘 다 내 전화를 안 받고 있었던 거야? 어? 우와 이거 뭐지?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스토리잖아? 안 그래? 봉구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설명해줄게. 직구야 맞아, 봉구랑 나랑 같이 실시간이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내 스트리밍이었지. 어이없음. 맞네 맞아,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우와 이거 진짜 스토리가 점점 막장으로 가는 느낌인데? 나 여기서 화내면 질 것 같아. 그냥 차분히 이 상황을 지켜봐야겠어. 그래서 계속 말해봐. 아리야 이건 내가 설명해야 해. 아니 내 실시간에서 일어났느니까 내가 설명하는 게 맞아. 어쩌고 진짜 둘이 뭐 하던 거지? 저 둘이 그냥 빨리 아무나 먼저 말해보실지. 그래 생각해보니 아리 네가 설명하는 게 낫겠다. 난 빠질게. 아니야, 네가 진짜 직부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빠질게. 이차로 어이없음. 야, 그냥 아무나 빨리 설명해보라고. 그래, 봉구 네가 설명해봐. 아까 2시에 아리가 실시간에 켰었는데 갑자기 아리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 그럼 그렇지, 봉구가 먼저 아리 실시간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그건 그런데 정아리 왜 봉구한테 연락을? 어이가 없네. 계속해봐. 아리가 도와달라는 거야. 자꾸 시청자분들 아이디가 차단된다고. 엥 차단? 나도 정아리한테 차단당했었는데. 친구야 그건 오해야. 나 너 차단한 적 없어. 컴퓨터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야. 그래서 봉구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했단 거고. 내가 살펴보니 누군가 아리 계정을 해킹했더라고. 나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바로 실시간 끄라고 했고. 아 그런 거였어. 미안, 내가 괜한 오해를 했었나 보네. 그나저나 아리 니 채널 해킹당해서 어쩌냐? 해결 방법은 있는 거야? 해킹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는 건가? 맞아, 그래서 해킹 전문가한테 알아보니 채널 복구하는데 1,000만 원이 든대. 뭐 뭐라고? 저 1,000만 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 서울 어떠냐? 구독자가 100만 넘는다면야 1,000만 원 들여서라도 복구하겠지만 너 채널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 100명도 안 되잖아. 지금 뭐야? 아리 구독자 380만인데? 380명? 우와 생각보다 네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네. 벌써 300명이 넘다니. 뭐 난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600명을 돌파하긴 했지만. 저기 직구야 380명이 아니고 380만. 뭐라고? 380만이라고?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하나가 폭발하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늘었지 뭐야? 그래서 어제 실버 버튼하고 골드 버튼 받았어. 그래서 그거 오늘 언박싱 하려고 했는데. 에휴. 직구야, 직구야 지금 듣고 있니? 어디 간 거 아니지? 왜 아무 말이 없어? 아하하
끝나자마자 잠깐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우와 암튼 아리야 골드 버튼하고 실버 버튼 받은 거 축하해 진짜 부럽다 아 해킹당한 기념 아 아니 골드 버튼 받은 기념으로 내가 떡볶이 사드려고 하는데 우리 셋이 같이 만날까? 어머 정말 그럼 나야 너무 영광이지 그럼 다음에 너 실버 버튼 받을 때 내가 떡꼬치 사줄게 그럼 30분 후에 지프 광장에서 만날까? 좋아 30분 후에 만났다 본거 나도 들었지? 응 30분 후에 보자 방구야 여기야 여기 저 저기 아리야 사람들 많은데 조금 작은 소리로 말해줄래? 저기 직보한다. 직보야 여기야 여기. 엥? 풍구야 너 지금 아까 나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는데? 응 그래서 왜? 직보는데 여자친구니까 뭐가 잘못됐어? 아 아니. 헤이 풍구야 많이 기다렸어. 아리도 왔네. 어 근데 아니 네 표정 왜 그래?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무 일도 아니야. 직보야 배고프지? 우리 빨리 맛있는 떡볶이 먹으러 갈까? 좋아 여러분 저 공구랑 아리랑 같이 맛있는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쉴까 할까요? 직보야 나왔어 아 공구장 공구야 안 그래도 공구도 이 시간에 뭐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하던 사람이었는데 잊어버린 내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 아하하하 그 그렇지 아 맞다 우리 다음 주에 반평성고사 보잖아 너 혹시 문제집 샀어? 엥? 반편성구서 문제집 또 있어? 헐 정말? 난 그것도 모르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교과서 모두 꺼내서 보고 있었는데 진작에 알려줬지 왜 지금 알려주는 거야? 힝 공구 너는 벌써 그 문제집 사서 풀고 있구나 어 아니 나도 좀 전에 알았거든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문제집 다 품절이래 그래서 서점에 한 번 더 가보려고 너한테 연락한 건데 뭐뭐? 품절이라고? 그 말 뜻은 지포 시내에 있는 모든 예비 중학생들이 이미 다 사서 풀고 있다는 뜻 아니야 너랑 나만 빼고 힝 어떡해 어떡해 입학 때부터 담임쌤한테 찍히게 생겼잖아 공부 나는 공부 잘해서 그깟 문제집 안 풀어도 100점 다 맞겠지만 난 아니거든 허잉 너무 속상해 어머 지포 실수야 켰네 아리 안녕 아리야 안녕 아 맞다 아리야 너도 방탄소년단 문제집 있는 줄 몰랐지 그치 나랑 봉구랑 지금 서점에 사러 갈 건데 있으면 네 것도 사다 줄까? 아 나 그 문제집 사서 풀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안 샀어? 아리 너 샀구나 우와 빠른데? 허 뭐라고 방탄소년단 문제집을 사서 이미 풀고 있다고? 야 저기 혹시 서점에 갔는데 그거 아직도 안 들어왔으면 네 문제집 좀 복사해서 볼 수 있을까? 뭐? 복사? 나도 그러고 싶은데 문제집 복사해서 돌리는 거 그거 저작권 위반 아니야? 그니까 불법 근데 본 거나 다 없다 이거지? 그럼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복사해서 줄게 아 그게 불법이었구나 몰랐어 아니야 불법이라는데 그냥 하지마 괜히 복사하러 갔다가 고발당하면 어쩌려고 그냥 교과서 꺼내서 공부하지 뭐 직보 너는 그럴래? 그럼 아리야 나는 복사해줄 수 있어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시험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엥 그래 알겠어 그럼 직보는 복사 안 해줘도 되고 본거 네 것만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직보광장님 문구점으로 와 거기서 복사할 수 있거든 야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니까 나만 빼고 둘이 만나서 문제집 복사를 해서 나눠 갖겠다고? 그거 불법이라며 그래서 난 아예 네 생각해서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봉구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기 직보야 사실은 그 문제집 더 이상 시중에 안 나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이미 친구들 거 복사해서 쓰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래 나도 사실 아리한테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안 하고 오늘 서점에 혹시나 하고 한번 가보려고 했던 거거든 봉구야 왜 그랬어? 그냥 바로 나한테 한 건 복사해서 달라고 하지 내가 안 해줄까 봐서? 아니 내가 걱정돼서? 자 빨리 만나서 문제집 복사해서 가져가 사실라도 빨리 문제집 풀어봐야 반복기고사 1등으로 입학할 거 아니야 응 알겠어 아리야 고마워 그럼 아리야 나도 문제집 한 건 복사 부탁할게 다른 애들도 이미 많이 했다는데 그럼 나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저기 직보야 그래서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이 해서 본국 거 한 건 정도는 눈 감고 문구점 사장님이 해주실지 모르지만 조금 부탁하면 아마 안 해주실걸 누가 커게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렇구나. 직구야, 그냥 이번에는 내 것만 복사하자. 그리고 나서 내가 내일 내 걸로 복사해서 너 줄게. 어때? 그럼 됐지? 그가 좋은 생각인데? 역시 봉근아는 천재야. 그래? 그럼 그럴까? 알겠어. 그럼 오늘은 봉근이 것만 복사하고 내 거는 내일 봉근이가 해주는 걸로. 그럼 우리 30분 후에 직구공장에서 만날까? 복사 끝나고 떡볶이도 먹고. 맛있겠다. 최초기 직구야, 오늘 나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문구조 사장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 아리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직구야, 오늘은 나랑 아리만 만나서 문제집 복사하고 올게. 뭐라고? 그니까 봉구 너랑 아리도 너희들끼리 만나서 문구점 갔다가 떡볶이 먹고 오겠다고? 야, 그거 완전히 데이트잖아. 누가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데? 이봉구랑 김재빠랑 헤어지고 정아리랑 이봉구랑 둘이 사귄다고. 안 그래? 아니, 전혀 안 그래. 그냥 친구 만나서 볼려 보는 건데 데이트라니.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된 거 아니야? 직구야, 이번 한 번만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라. 응? 나 그 문제집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직구야. 봉구가 그 문제집 꼭 필요하다잖아. 직구 너 때문에 봉구가 반파상고사 망해서 1등 못하면 너 기분 좋을 것 같아? 이건 우리 직구 초등학교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직구 초등학교의 명예라고?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 인근에 고래초, 소라초, 새우초 애들도 다 같이 직구 초등학교로 올 텐데 그 중에서 직구초 출신의 봉구가 1등을 한다면 대대손손 김지보의 남친이 반파상고사에서 1등을 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영영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 알겠어. 그럼 둘이 다녀와. 대신 반대로 떡볶이는 먹지 않는 거다. 알겠지? 응, 알겠어. 잠깐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복사 끝나면 직분이가 떡볶이집에 가있다가 같이 먹는 건 어때? 우와, 왜 그 생각도 못했지? 헐, 대박. 그런 방법이 있었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친구들 만나서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떠요.